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리고 장사꾼이 큰 이익을 원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간절히 원하듯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큰 지혜를 찾는 것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흐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곳은 항상 소리를 내지만 가득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채우다 만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한 물과 가득한 호수와 같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다른 지혜로 온 힘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값지다.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지 모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줄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끊어버리고 지옥의 염라왕과 만나지 않는 열반에 세계에 이르리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정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려 할 때 그 마음 기쁘고 줄 때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라.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것만 말하라. 남에게 좋은 일만 하여라.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읽고 외우며 법에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욕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땅이 씨를 뿌리면 삭이 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으며 달게 알을 낳고 알에서 달게 생김이 끝이 없듯 땅의 그린 원에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다. 마을과 숲속 낮은 곳이나 높은 곳 어디든 성자가 머무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